Gray Scott. Gray Scott. Oh, nice to meet you. menu? You like a beer or a wine? Yeah. Wow, it's raining. Oh, fucking. Oh, you're talking in English. 과거 한 달 넘게 유럽 5개국을 출장차 방문할 당시 오스트리아의 저작거리 선술집에서 알게 된 파비앙. 히틀러의 출신국답게 대놓고 본인은 인종차별주의자라 말하지만 나에게는 살갑게 대하며 주변의 친구들도 소개해줬지. 지금까지 유럽,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역사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게 목적인 미노스. 하지만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위스키를 마시며 역사에 대해서 논하도 노리는 주제를 엉뚱하게 여자로 전환하더니 신나게 썰을 풀기 시작했어. Hey, Fabian. Yeah? Drink. I'll buy you. I'll buy you. I'll buy you. I'll buy you. Yeah. We make a play out of it. Okay. Okay? You probably don't know it. It's called... What kind of game? It's called... Nagel. Nagel? Nagel. 자유분방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아시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파비앙. 따라서 녀석의 이야기는 유럽 여자에 한정되어 아쉬움이 남았지. 그럼에도 그의 이야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본인은 25살 이상과는 데이트를 안 한다는 것이었지. 앞서 말했듯 이 이야기는 인종차별주의를 추종하고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비엔나 청년의 개인의 의견이니 오해였길 바래. 나 또한 녀석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녀석에게 하이킥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의 의견 또한 여자 손도 못 잡아본 우리 모쏠댁에 도움이 되기에 이야기를 시작할까 해. 가마 비슬부르가 오타게나 슬라드미나 these kinds of names Greifingen. Okay. These names are 나는 25살 이상 여자랑 절대 데이트 안 해. 예외 없이 말이지. 허프포스트의 한 블로그는 사악하다라고도 표현할 정도야. 그들은 쭈그렁 할망구이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려 하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그들과 데이트를 안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들어보라고. 첫 번째 이유는 명확히 25살을 지나면 전처럼 핫하지가 않아. 물론 아시아 여성들이 백인 여성들보다 노화가 느린 건 인정해. 하지만 미노스 너도 가까이 보면 18살이랑 확연히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잖아.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순전히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눈 주변만 보더라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티나는데 참. 겨드랑이 부근에 겹쳐진 해괴한 주름들과 축 처진 피부. 상상만 해도 쏠린다. 파비앙,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다음으로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는 게 축 처진 피부야. 만약 그녀들의 피부를 손으로 집어봤을 때 통통한 느낌이나 탱탱한 탄력을 느낄 수 없다면 그녀는 너무 늙은 거지. 18살과 비교시 25살의 피부는 놀랄 정도로 처져 있어. 7년이라는 시간은 여자에게 있어서 짧은 시간이 아니야. 단골 술집 여주인이 눈을 치켜뜨며 듣던 말건 거침없이 쏟아내는 파비앙. 파비앙의 말에 얼굴에 주름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애잔하게 느껴졌지. 아마도 25살은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 맞는 말이야. 사실 25살이면 여자로서는 절정의 나이야. 절정의 끝. 하지만 25살 이후엔 내리막길이 시작되지. 피부는 처지기 시작하고 주름은 늘어나고 슬슬 체중을 빼기도 어렵고 가슴은 바람이 빠지듯 처질 거야. 물론 아시아 여성들은 가슴이 없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
25살 이상의 여성과 데이트는 마치 뭐랄까 흰 개미의 습격받은 통나무집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녀들은 아직도 젊음이 몇 년 남았다 생각하겠지만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통나무집 신세라고 생각해. 어린 사람들은 좀 어리숙한데 어리면서도 어리숙한 여성은 단연 최고지.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입증된 사실이며 세상은 원래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 나 또한 나중에라도 어리버리한 여성과의 데이트가 왜 재밌는지에 대해 컨텐츠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어. 더욱 중요한 건 어떤 남자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IQ 120 이상인 여성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대부분의 남자는 매력이 넘치고 순한 성격의 여성을 원할 거야.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야. 나이 든 여자 손님과 주인 아줌의 따가운 시선 속에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면서 확고한 신념처럼 자리 잡은 편협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다소 우려스러웠지. 고개를 절레 저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인할 수 없었던 분명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어린 여성에 끌릴 수밖에 없는 본능은 동서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었지.